그녀가 나왔다. 어머! 갑자기? 어머, 갑자기? 갑자기? 야, 야, 이게 잠깐만요. 어머, 어머, 어머. 사연님. 집에서. 어, 잠깐만, 시청자 놀라. 어머, 어머, 시청자 놀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잠깐만, 여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뭘 갖고 오시냐는 빈접시다. 빈접시다. 잠깐만, 지금 고민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고민을 모르겠어요. 쫙 빼입고 뭘. 여기 부족한 거 좀 찾아주세요. 아, 지금 부족한 게 있어요? 예, 저기 네. 안에 있거든요. 여성분들이라면 좀 눈치를... 뭐지? 아, 솔직히 저는 알 것 같은데 우울해지실까 봐. 원래 이런 옷을 입었을 네. 때는 네네네. 여기 이렇게 가슴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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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아... 그 약간 좀 약간 그런 연예인들 또 이렇게 옷 입고 어디 아, 갈 때 시장 가고 할 때 한껏 이제 영혼까지 모아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옷을 네. 입어주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 여자들은 또 어쨌든 다이어트라고 운동을 하고 하다 보면은 가슴살부터 빠진다라는 고민이 우선 제일 먼저였기 맞아요. 때문에. 허느 씨가 살이 빠지면서 빠진 걸 수도 우선 있잖아요, 그죠? 일단 뭐 가슴 사이즈가 네. 전보다 작아지긴 했지만 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네. 가슴 모양이에요. 오~ 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아, 맞아.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네. 가슴 모양이에요. 아, 모양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바뀌었어요? 아니, 원래부터? 원래 가슴 모양이 조금 그릇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거든요. 네. 아, 그래요? 아, 여기 뭐. 잠깐만요. 설마요. 쟁반은 아니죠? 아니, 사실 제 네. 가슴은. 대접기. 대접기. 아, 이런 말인데. 뭐라고요? 아, 욕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예쁜 가슴은 약간 요런 밥공기를 뭐 엎어놓았다 요런 가슴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제 가슴은 접시였던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파는 넓고 어~ 볼륨이 좀 없는 느낌? 어~ 네. 그러니까 윗가슴이 많이 아 오늘은 저 이거 보이콧 할게요. 네. 아 이게 누릴 게 아니네 이게 지금. 같이 고민해주세요. 아 진지한 고민이네요 정말. 네. 진지한 겁니다 이거. 이 안에 지금 입고 있는 게 지금 브라렛을 입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속옷이 아니고 또 네. 좀 약간 그 고정이 만데리 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 저런 느낌이 나야 되는 거. 아 그러니까 뭘 덧댈 필요가 없이 건강하신 분들은 덧댈 필요가 없이 건강하신 분들은 아니, 건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디가 아픈 거야?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아니 부족한 분도 아니고 뭐하네. 네. 남부럽지 않은 분. 남다른 모양? 아, 그러니까 모양이 다른 거죠. 예. 예. 야, 그런 게 있구나.